떠라소가 9월 새로운 리브랜딩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WLDO에게 브랜드 캠페인 필름 두 편에 대해 가감 없는 솔직한 리뷰를 요청해 왔습니다. 사실 국내 화장품 브랜드의 광고나 마케팅이 제 채널에 딱 맞지는 않아서 큰 기대를 하지 않았었고, 영상에서 화장품 성분이나 효능이 나오는 순간 정중히 제휴를 거절하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영상 두 편을 보고 좋다 나쁘다의 평가가 아니라 저도 모르게 축하한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상상 이상의 퀄리티와 놀라움을 선사한 설화수의 리브랜딩 캠페인 설화 다시 피어나다,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설화수의 리브랜딩에 있어 필요한 두 가지 요소는 2호 39세 여성 타겟에 있어 나를 위한 브랜드라는 인식 확대와 글로벌 마켓에서의 공격적인 성장 고도화입니다. 설화수는 이 여성 타깃층을 창조와 진취의 정신을 새롭게 이어가는 계승자로 표현했어요. 이 전략이 통하기 위해선 설화수의 헤리티지가 공유되어야 하고 젊은 세대가 충분히 인정하고 공감할 만한 스토리가 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요소들이 바로 매니페스토 영상에서 펼쳐지는데 일단 함께 보시죠. 브랜드의 철학과 비전을 담은 영상을 매니페스토 영상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마케터로서 제작하기 가장 힘든 영상 중 하나예요. 기술, 인류의 환경 친화, 다양성 등 자칫 너무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는 소빈 강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브랜드만의 고유한 역사와 헤리티지가 있다면 완전히 차별화된 영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설화수는 이번에 플레이백, 즉 현재에서 과거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리버스 기법을 활용했는데, 1966년 ABC 인상 그림을 선보이며 국내 최초 인삼을 사용한 화장품의 시작을 알린 역사 등 설화수의 끊임없는 최초 최고의 기록들이 녹아 있어요. 이 영상 속에는 설화수의 시초도 담겨 있는데, 결국 설화수는 서성환 선대 회장의 어머니 윤독정 여사께서 1932년 개성에서 직접 만들고 팔았던 동백기름 한 방울에서 시작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시대별 다양한 여성의 페르소나를 압축적으로 표현하며 이 매니페스토는 마무리가 돼요. 설화수. 사실 이 리버스 기법은 제가 예전에 현대차의 넥스트 어웨이지 광고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설화수와 현대차 같이 매우 유서 깊은 브랜드만이 펼칠 수 있는 광고 기법이겠죠. From 1932 to you가 브랜드의 아름다움을 향한 여정을 되짚어보고 이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선언적으로 보여주었다면, 이어서 보실 로제의 영상은 설화수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세계관을 한 편의 영화처럼 풀었어요. 사실 설화수와 로제의 만남 자체도 파격적인데, 로제를 이렇게 활용하다니 뷰티 브랜드에서 세계관 커뮤니케이션을 전개하는 것이 매우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로제가 속한 블랙핑크의 컴백 시기에 맞춘 것도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시기적으로도 확실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원래 YG는 정확한 컴백 시기를 절대 안 알려주던데 우연히 맞은 거라면 더더욱 우주의 기운이 설화수를 감싸고 있는 듯 합니다. 자, 그럼 로제 영상으로 가보시죠. 영상은 도자기를 빚는 로제로 시작해서 도자기를 바라보던 그녀가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한겨울에 땅을 뚫고 그 눈마저 환희의 축복인 듯 꽃처럼 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유적으로 표현한 부분들이 있어 자유로운 해석도 가능해요. 예를 들면 도자기 속 세계에 빠지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데, 흙에서 태어난 로제, 즉 의인화된 설화수가 고난과 환희를 동시에 뜻하는 눈을 맞게 되고, 이후 마침내 찬란한 꽃으로 피어나서 완성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는 곧 설화수 브랜드의 탄생과 완성 그리고 계승을 의미하죠. 영상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장면은 도자기를 빚던 로제가 내면의 로제에게 라고 속삭이는 장면인데, 사실 브랜드의 의도는 도자기를 빚던 창조주 로제가 피조물이자 계승자인 또 하나의 로제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보는 사람에 따라 해석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흥미롭습니다. 영상이 공개된 후 소비자들의 반응 역시 매우 긍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로제는 엄마뿐만 아니라 본인 역시도 오래전부터 써오던 브랜드로 엄마가 어린 시절 뽀뽀를 해주면 어김없이 엄마의 볼에서 이 브랜드의 향을 맡았다고 했는데 실제로 촬영장에서도 로제는 늦은 밤까지 매우 열정적으로 임했다고 해요. 로제의 이런 진심이 담긴 영상은 타깃층과 글로벌 소비자들의 마음을 파고드는 강력한 화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로제의 신선한 모습들과 새로워진 설화수의 이미지가 결합된다면 충분히 가시적인 성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브랜드 매니페스토 필름과 로제가 함께한 글로벌 앰바서더 필름, 이 두 가지 영상은 전혀 다른 톤앤매너지만 결국 전하고자 하는 부분은 설화수의 고유한 헤리티지로 동일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다른 영상으로 세련되게 풀어내면서 시너지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도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제가 설화수 담당자 분들에게 축하한다고 한 말의 의미는 마케팅에서 최고 난이도의 업무가 리브랜딩이기 때문입니다. 기획에서부터 뇌가 터질 듯한 경험을 할 수 있고 글로벌 전개 시 고려할 사항도 많으며 엄청난 비용을 집행하는 것 역시 리브랜딩의 어려움이죠. 하지만 탄탄한 전략과 함께 소비자가 실제로 접하는 영상들까지 퀄리티 있게 뽑아낸 점 같은 마케터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영상을 마치기에 앞서 설화수에서 WADO 구독자분들을 위해 재밌는 이벤트를 준비해 주셨는데 로제의 영상 촬영 때 찍어주신 것으로 이 숫자들은 특별한 장소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어요. 어떤 장소인지 맞추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주신다고 하니 아래 이벤트 관련 게시글을 꼭 한번 확인해 주세요.